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이즈비 맛집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의 유채꿀 그리고 제주의 유기농 야채들로 만든 이즈비 맛집입니다. 아, 글로벌 투자 맛집은 바로 여기죠.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도곡 WM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헤어를 몇 시간 만지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원래 반곱슬이어서. 아, 그 안 만져도 그렇게 됩니까? 그냥 감고 넘기고, 그냥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넘기고 나는데. 아,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머리숱도 네. 많고. 아, 머리도 흰머리도 없으시네요. 저 흰머리 많습니다. 아, 염색 은 아니고 가려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정말 이게 미남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조명이 되게 좋아서 이쪽 자리가 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강구현 매니저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셋증권에 많다는 네. 말씀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네. 이쪽 자리 많이 앉아 계시니까. 그래요. 네. 네, 너무 저 김치국부터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중국 네.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좀 뜨거워서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 어땠나 뭐 당연히 올랐겠거니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중국 본토 증시는 소폭 마이너스였고요. 상해종합증시는 0.1%가량 하락한 3,555포인트였고 심천은 0.9% 하락한 2,419포인트. 반면 항셍지수는 3.4% 상승한 24,95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작년에 지수 자체가 15% 하락했던 항셍 지수가 오늘 약 3.4%가량 뜨겁게 반등을 하면서 네. 그동안에 좀 빛을 보지 못했던 중국의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는 오늘 중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중국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우대 금리가 1년물 10BP 그리고 5년물 5BP 인하를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했었던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글로벌리 모두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공격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중국에서 소폭 꺾이고 유동성 확대 정책을 하면서 서비스 업종이나 금융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많은 그 홍콩 항셍지수가 오늘 유독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콩이 조금 본토보다 더 어려웠죠?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악의 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네. 서비스 업종 그 비중이 큰 홍콩 항셍지수가 좀 특히나 많이 약했었고요. 여기에다가 네.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면서 항셍테크 지수가 작년 한 해에만 30% 하락 대표적인 알리바바가 49% 하락 한 해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한 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터널을 지나간다.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중국이 펼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네.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대 금리를 인하한 거는 LPR 금리 인하 하면서 예고가 좀 됐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어디서 좀 들은 게 있어 갖고요. 열심히 조금, 공부하시는군요. 네, 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10BP라고 하면 이제 0.1% 네. 포인트죠? 네, 고맙습니다. 기존에 3.8% 기준금리였는데 네. 이제 3.7%로 낮아졌고요. 으흠.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 9월 말 10월 초부터 네. 부동산 디벨로퍼들 이슈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해왔던 기준금리 인하가 드디어 조금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5BP 정도 인하했었고 이번에 5BP 인하를 할 거냐 10BP 인하를 할 거냐 좀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10BP 인하를 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뭐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 네. 뭐 금리 인하가 나왔고 중국 정부는 아직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정부는 여력이 많구나라는 걸 시장에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서비스 업종이나 테크 네. 그리고 금융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들 뭐 어떤 기업들이었습니까? 특히나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최근 4거래일 동안 네. 역 RP 매입을 통해서
3,700억 위안 추가적인 공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를 조금 확인을 하면서 소비주 업종들 전반적으로 소비주. 강세를 보였고요. 뭐 기준 못해주 이런 거요? 네. 대표적인 네. 메이디가 약 4.5% 메이디가 상승했고 메이디한테 피엔팅 아니요 메이디 그룹 메이디가 네, 따로 중국의 있습니까? LG 전자 정도 그리고 로봇 디엠핑. 네 그 뭐였죠 메이투안 디엠핑 맞나요 이름이 네 그거는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아. 네 우리 로다지모 뭐 배달의 민족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디 이제 다른 이름이 다른 네, 회사고요 네 메이디 그룹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LG 전자 정도 되고인데요 여기가 4.5% 가량 올랐고 네. 평안보험이 3.8%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귀주모테라든지 아니면 CGT 면세 같은 소비 관련된 업종이 약 3%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평안이 이제 그 핑안 그거죠? 네 핑안 맞습니다. 보험. 보험. 네. 혹시 핑안 굿닥터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은 좀 아직은 좀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기는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좀 끝나간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네. 반응하는 것 같고요. 홍콩에서는 메이투안이 11% 그리고 화이쇼가 6.8% 그리고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약 6%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억눌려 있었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일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대로 그동안에 강세를 보여왔었던 에너지 업종들 특히나 전통 에너지였던 뭐 수소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들이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그 주된 내용이 페트로차이나 산하의 원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입 원유를 전매하고 있다라고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 조사가 들어갔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석유 완제품에 대해서도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단속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시노팩 석화가 약 1.6%, 페트로차이나가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제 주로 그 뭐 원유 수입하고 석유 완제품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 모양이죠. 네, 수소에서도 좀 대장주 기업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에서 홍콩이 오늘은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 네. 상해나 심천은 약간 약보합 내지는 조금 하락이 있었던 그런 네, 하루였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내용들이 중시장에 더 볼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넘어갈까요? 대출우대 금리 인하했던 거에 영향으로 오늘 홍콩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지금 홍콩 증시가 연초 이후에는 가장 뜨거운 증시예요. 특히나 지금 연초 이후 하루 이틀 반짝했던 나스닥이 혹은 S&P 500이 고점비 10%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네.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은 작년에 많이 하락했지만 올해는 연초 이후에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저물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단순하게 홍콩이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었다? 네. 네. 그리고 작년에 뭐 홍콩 항셍 테크가 약 30% 정도 빠졌었는데 항셍 테크가? 네. 네. 항셍 지수는 15%, 항셍 테크는 약 30% 정도 조정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30년까지 소비는 IT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두 배가량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성장이나 순이익 성장이 작년에 소폭 정체되었지만 이제는 규제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네네. 최근에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도 12월까지만 해도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전망이었지만 지금 여섯 차례에서 일곱 차례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족족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렇게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는 없지만 중국은 그 하나의 대안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위험하지만 중국은 어느 정도 대안이 되겠고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이 안 좋은데 중국이 괜찮았던 경험들도 좀 있나요? 중국이 과거에 아주 네.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쯤 전에는 네. 뭐 연평균 10%대 12%대 성장을 했었던 시기에는 네. 특 뭐 브릭스도 그렇고 2008년 이전에도 그렇고 성장률이 담보가 되었을 때는 중국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다만 네, 지금 네. 중요한 거는 중국도 경제성장 전망이 약 4%대 수준이고 미국도 기존의 4%대 중반에서 3%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네. 중국이 조금 더 미국보다는 성장률이 나온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긴축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네.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들 시장에서는 좀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딱히 중국과 미국에 부딪혔던 적은 딱히 없었어요. 크게도 나빠진 것도 없고. 네. 네. 아무래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무역 분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미국의 소비로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관세 부과가 지금 20%대 중반이거든 25%가량 되는데 네. 이 관세를 기존 수준까지만 낮추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것 때문에 현재 미중 무역 분쟁 특히나 여기서 관세에 대한 거는 다시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실망스러운 거는 어제였죠. 바이든이 중국의 대미 상품 수입 이행률이 61%밖에 안 된다.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에서 물건을 사는 비율이 100%를 약속을 했지만 네. 61%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합의 이행 먼저 하고 나서 중국이 성의를 보이고 나서야 우리가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조금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이 미국 물건 좀 사주면 우리도 관세 좀 내려주겠다? 맞나요? 그렇죠. 더 많이 사주면 너희가 약속했던 것만큼 사주면인데 네. 안타깝게도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많이 올린 이후에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역효과가 네.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이 관세의 영향이 전가가 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다 네. 정도이고 이 부담을 미국 위해서, 거를 네. 중국이 살 만한 게 뭐 농산물 일부, 그다음에 네. 뭐 IT 제품들 뭐 조금 맞습니다. 또 더 있나요? 뭐 이렇게 더 사줄 만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죠. 농산물? 콩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뭐 IT 제품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제품들을 만약에 중국이 조금 더 약속한 대로 더 많이 사준다면 네. 미국은 중국 제품을 더 살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사실 원하는 바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급한 물이니까 네. 그거 끄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건 이제 좀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겠군요. 그렇죠. 시장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이 덜해지기는 했지만 현재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나온다면 네. 이런 글로벌 공조가 나온다면 시장은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이슈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중국이 합의 이행이 먼저다라고 살짝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라. 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중국 관련된 뉴스들이 또 있나요? 뉴스는 좀 특이했던 거는 없고요. 네. 다음 미국 좀 넘어가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이제 어제 마감 상황인 거죠, 이거는? 네. 전일 다우는 0.96% 하락한 35,028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나스닥은 1.15% 하락한 14,340포인트. S&P 500은 0.97% 하락한 4,53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어제 대외적으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게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석유화학 시설에 드론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네, 네. 좀 원유 가격이 좀 급등했었던 이슈가 있었고요. 덩달아서 이제 독일의 국채 금리가 한 2년 반 만에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그동안 뭐 마이너스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 모두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3월에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 된다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테이퍼링 속도도 빠르고 네. 대체 대출 축소도 빠르겠다라는 기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어제 장중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1.9%를 돌파했었거든요. 네, 네, 네. 다행히 그게 조금 내려왔어요. 소폭 내려와서 끝나기는 했지만 시장이 너무 놀래다 보니까 그동안에 강세를 보여왔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장 막판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뭐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끝났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P&G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네. 아니면 BOA라든지 이런 금융이나 소비 몇몇 개 업종들이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9%를 돌파하고 여타 이슈들 때문에 시장은 다시금 약세로 전환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채팅창에서 김선호, 하석진 닮으셨다고 네, 난립니다. 내용이 잘 귀에 안 들어온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있으신? 네, 결혼했고요. 아유, 결혼도 하셨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좀 특이했던 거는 네.
한동안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내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해결이 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현대 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전기차 이외의 자동차 업종들이 좀 강했거든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강했었는데 네. 어제 특이하게도 미국 전반의 자동차 모든 섹터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이 다시금 좀 이슈화가 됐고요. 포드가 7.9%, 도요타가 5%, GM이 4.3%, 테슬라가 3.4%가량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눌려있다가 고개를 들던 자동차 완성체 업체들이 약세를 보였고 네. 그동안에 빅테크 업종들도 몇몇 개 호실적을 낸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상품 시장에서도 굉장히 특이했던 거는 네. 달러 인덱스랑 미국 70년물 금리가 같이 약세를 보였다 정도입니다. 네.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강했던 섹터는 유틸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틸? 네. 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하여튼 약했던 네. 하지만 이제 상품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미국 시장. 네. 또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기존에도 좀 뭐 현금 비중 이런 것들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다만 시장에서 나스닥은 박스권을 그릴 것 같다. 그리고 하단에서만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오르면 현금 비중 확대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연준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변했지만 시장이 너무 하락하면 파월 의장이 여지없이 네. 나타나서 립서비스를 해줬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금 반등하더라였는데 네, 예전에 지금은 이 립서비스에 대한 기대조차도 많이 없어진 퇴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뭔가를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지 않고요. 네. 딱히 살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좀 암울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현금 비중 확대 혹은 나스닥은 박스권 하단 매수를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에서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FOMC 이후에 뭐 딱 한 달 전이죠. FOMC 이후에 2022년에는 금리를 2.5회, 2회 혹은 3회 정도 인상을 할 거야. 그리고 테이퍼링은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고 네. 그리고 대체대조표 축소는 2023년부터일 거야 였는데 네.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네. 바뀌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연초에 급 반등을 나타내게 됐던 것도 파월 의장이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말에서나 가능할 거야라고 립서비스를 해주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채권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이번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92%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무려 50bp. 네. 그 시장에서는 연준이 과거에는 계속해서 25bp씩 금리 인하를 하거나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이제는 50bp 수준으로 좀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90% 이렇게 보면 거의 그대로 갑니까? 지금의 연준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의 연준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장이 놀래면 어느 정도 달래주기도 하고 네.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이때쯤에는 할 것 같다라고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네. 그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해주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월에 약 50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보는 게 92% 정도 베팅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3월 달에는 50bp의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미국이 성장이 나오는 시기에 금리를 천천히 인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무너졌던 케이스가 없었어요. 다만 언제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네. 인터넷에 채권 대학살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 채권 대학살? 네, 이게 9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연준이 항상 25bp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 폭을 늘리기도 하면서 네네. 94년도에 채권 금리를 7번 인상을 했습니다. 1년에? 네. 7번 인상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완전 박살나고 주식시장도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채권 대학살이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좀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채권 대학살이 아니냐. 특히나 금리 인상 시기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94년과 비슷하다
라는 전망들이 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연준이 소통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겨우겨우 끌어올리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버블을 터뜨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꽤나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 더 빠른 대차대조표 축소를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시장까지 쭉 살펴봤고요. 아, 요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과거 사례만 조금 과거 사례. 짚어드리면 알겠습니다. 2015년에 처음 금리 인상했을 때 네. 연말에 금리 인상하고 2016년에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에 막 그 QE 하고 나서 뭐 네.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2016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됐기 때문에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였는데 갑자기 브렉시트가 터지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좀 굉장히 뒤 이후에 일어났었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경기 그리고 뭐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2015, 16, 17년에 굉장히 박스권을 진행을 됐다가 천천히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된 이후에 S&P500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그 이후는 2017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2018년에 네 차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 시기에는 미국 증시가 하락 기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어져 왔었고 인플레에 대해서 혹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하락하기는 했지만 미국 증시는 변동성은 컸고 박스권이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거의 완료가 됐던 네. 그 이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대차대조표 축소가 올해 연말 혹은 조금 더 빠르면 7, 8월경부터 나타날 수 있겠다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되는 구간 동안에는 뭐 아무래도 박스권이거나 변동성이 네. 확대되는 구간일 거다.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축소가 거의 끝나는 구간에서야 미국 네.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조금 암울한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참 그 주식이 어려운 게 같은 변수, 같은 조건들이 거의 비슷하게 대입이 되더라도 또 다른 결과들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네. 예측하기가 뭐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금리 인상이나 뭐 대차대조표 축소의 속도의 문제가 아무래도 경기에 기반한 거다 보니까 네. 그 시기 시기에 따른 경기에 따른 뭐 확장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리 경제 성장이 얼마나 나와주느냐. 우리 기대 이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글로벌 마켓 브리핑 정리해 주신 분은요 미래에셋증권 도곡 WM 도곡에 가면 우리 매니저님이 계신 거죠? 네. 아 거기서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 찾으면 이렇게 또 뵐 수도 있습니까? 네, 상담 항상 열려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도곡동에 미래에셋 도곡동 어디에 있어요? 그 미래에셋증권 타워팰리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타워팰리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도곡 WM의 강구현. 강한 증시를 구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